선수가 거의 전 종목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평균대가 이게 이 마루 같은 데서도 하기도 힘든데 말이죠. 자, 오르기가 참 독특한데요. 벤더 선수죠. 캐나다의 벤더.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 위험도도 있고 실패율도 높기 때문에 제일 좀 싫어하는 종목이라고 할까? 기피하는 종목. 네, 아주 평균대가 어렵습니다. 네. 저 평균대 위에 폭이 10cm밖에 되지 않는데 아, 좋습니다. 네, 현재 그 고등학생이에요. 네, 뒷공중 돌기. 높이가 120cm에 길이가 5m, 네. 폭이 10cm에 평균대 규격에서 움직이는 거죠. 점프, 턴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. 제한 시간은 몇 초입니까? 1분 10초에서 1분 30초 안에 모든 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 선수는 모스코바 국제대회에서 평균대에서 네. 특별상을 받은 선수예요. 아, 좋습니다. 한손부분 네. 하는데 저 수평보다도 저렇게 기울여서 그 평균기가 더 어려울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D난도에서 네. 0.2의 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. 네. 아주 평균대에 특별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네. 연기가 독특하죠. 어떤 종목이든 그 독창적인 구성, 이것이 꼭 필요하지요. 캐나다의 밴드. 네, 착지가 조금 흔들렸습니다. 네. 이 선수가 그 우리나라에 와서 네. 이태원에서 그 불고기를